2000, 뭐, 십몇 년, 농수로 해서 가슴과 목 등의 여기 근처에요. 이 부근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 헌팅한 부근인데, 가슴과 목 등의 수십여 차례 흉기에 찔려 사망한 60대로 보이는 변사자의 시신이 발견됐다. 그리고 몇월 며칠, 이 여성의 신원이 확인되었는데, 발견된 지점에서 1.8km 떨어진 곳에 사는 누구누구 A씨로 밝혀졌다. A씨는 10여 년 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 포인트거든요. 10여 년 전에 신기 있는 행동과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경험한 뒤 줄곧 혼자 살았으며, 최근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사망 당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집에서 나와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더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부검 결과 이 여성의 몸에 난 자차상은 대부분 자해했을 때 발생하는 주저혼이라고 확인했다. 또한 A씨 집에서는 그녀가 죽은 뒤 사망신고를 해달라는 A씨의 필체로 쓰여진 유서도 발견되었다. 다만 그녀가 자해하여 생긴 주저혼들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닌 것으로 여겨졌으며, 그녀는 흉기로 자해한 뒤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3m 깊이의 농수로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는 기사가 있어요. 왜 제가 이걸 유튜브로 안 썼냐면, 일단 기사도 있었고, 근데 이 귀신들이 어떤 귀신이냐, 말 그대로 10여 년 전에 신기 있는 행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신가물의 사주인 거예요. 신가물의 사주고 어느 정도 신병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몸에 허주들이 붙어 있던 거지. 악귀들. 말 그대로 악귀들이 붙어서 빙의 현상이 일어났던 거예요. 빙의 현상도 일어났었고, 그러다가 10년 이상을 계속 혼자 이렇게 경험하고, 그 감정 기복이 엄청 심했을 거 아니에요. 우울증도 심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해를 한 거야.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자해를 한 거예요. 너무 그 고통에. 근데 이 자해를 했을 때 시카를 내가 들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 뉴스를, 모든 스토리를 풀고 받은 거예요. 고티브 켤게요. 고티브 켜고 스노우. 여기 있는데 안 찍히는데? 저번에는 얘가 픽처 해가지고, 아니 사진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찍어주기 시작했거든요. 어씨, 머리 아파. 울려. 일단 끄고. 아. 소리가 들리냐? 들리지 않았던 소리가 들리네. 와, 뭔가 근데 다 무너졌는데, 한번 더? 이 정도였나? 뭔가 싹다더 무너진 느낌이냐?
뭔가 한 번 더 바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소리 봐. 오. 잠깐 이쪽에 소리 위에. 안녕하세요. 저 다시 왔습니다. 놀자. 오, 안녕. 위에 소리? 부산자. 아, 알고 있어요. 오늘 아주머니를 제가 만나러 왔습니다. 오씨, 다시 봐도 무서워. 안녕하세요. 또 가만히 계셔. 요 앞에 있거든요. 오. 소리? 요 앞에 이 식탁 뒤에 피가 범벅돼 있어. 그냥 얼굴부터 목 주변 피가 다 범벅이에요. 지금 만날 이분이, 얘기를 들을 이분이 실제로 제보를 받고 기사를 찾았는데 그 기사가 있어요. 악귀들한테 몸을 뺏겨서 10년 넘도록 빙의 현상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자해를 해서 떨어져 죽으신 분이거든요. 이 부근에서. 오늘 온 이유가 이분을 조금 달래주고 천도해 주려고 온 거고, 마음이 좀 안 좋아서. 그리고 이분에 대한 이제 고스 장비를 좀 쓸 거예요. 원래는 제가 사연을... 하이어? 안녕하세요. 한 4, 50대 정도 되셨어요. 야, 그 깜빡이는 켜고 들어오지. 아니 근데 항상 귀신 옆에 꼭 고양이들이 있더라. 진짜 매번 나 흉가볼 때마다 그래. 안녕하세요. 근데 이분은 진짜 무기력하게 날 쳐다보고 있다. 스노우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귀신이 있든 없든 안 찍힐 수는 있어요. 잠깐만 일단 휘파람 좀 불자. 누가 나가라고? 어딜 나가? 바나나. 언제나. 혹시 여기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아, 나 진짜 스노우하는 거 무서워하는데. 봐주실 수 있어요? 아, 나는 꼭 스노우하면 내가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한을 좀 풀어드릴게요. 손 안 잡혔다. 잠깐만. 아씨. 아, 필터 설정 안 했다. 이건 또 왜 안 찍혀? 오히려 기운이 이상하네? 저번엔 네 칸이었잖아. 오늘은 여기가 약하다. 아, 좀 이거 놓고 싶은데? 못 놓나? 아이씨, 어디 놓을 데 없나? 머리카락. 아, 머리카락, 네. 사망할. 어, 네.
이제 조금씩 기억하시네요. 오늘 제가 얘기 좀 하시죠. 바로 앞에 서 있어. 그냥 서로 나 쳐다보고 있을까? 일단 초코파이 부탁해요. 아직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때도 자아가 많이 없었거든요. 잠깐만. 블루투스 좀 끼. 찬장. 찬장? 찬장. 찬. 블루투스 모드. 찬장. 안녕하세요. 일단 고집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혹시, 뭘 물어봐야 되냐. 위에 시카를 댄저 여자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건가요? 저한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기계로 좀 잡아야 돼. 위에 있는 여자랑 관련이 있는 거 있으면 대답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지훈. 준. 세이. 플레이. 하나. 어떻게 된 건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은 얘기를 좀 들어드리고 좀 보내드릴게요. 이제 여기 묶여 있지 말고 떠나셔야죠. 위에 있는 여자 때문에 묶여 있는 거예요? 위에 소리. 진짜 웬만하면은 저번에 처음 왔을 때도 이분이 자아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 이유가 진짜 홀린 듯이 살았다가 간 거야. 위에 있는 여자 때문에. 위에 있는 여자 때문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위에 있는 여자 때문에 맞아요? 군홍부채를 꺼내야 되나? 무너져가지고. 이 앞에 있거든요. 이 앞에 있으니까 좀만 주파수 좀 맞히자. 오, 네네네네. 뭔 소리야? 좀 흔들어, 좀 얘기 좀 들으려면 내가 해야겠다. 부채 좀 꺼낼게. 내가 간다. 지금 좀 눌러놓은 거. 아, 잠깐만. 땅이 무너졌어. 자, 갈게요, 글로. 네. 처음이다, 가까운 거. 통과하는 게 제일 싫어.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위에 있는 여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인 여자 때문에 소리. 지금 묶여 있는 게 한이 된 거예요, 아직까지? 묶여 있어서 가지를 못하는 거야, 아니면 또 다른 한 때문에 묶여 있는 거예요? 얘기 좀 해줄 보고 수 있나요? 있죠. 보고 있다고? 아. 위에 씻기 때문에, 시카이든 여자 때문에 지금 못 나가는구나. 그 여자가 지금 지키는 거예요? 소리. 아, 겁이 질려 있구나, 아직도. 당신이 어떻게 죽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온몸이 칼로 개인 상처예요. 여기 있다. 어떻게 죽었는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제가 오늘 저 시카든 귀신도 누르고 보내드릴게요. 어떻게 느끼니? 가셔야죠. 저 여자 때문에 못 떠나는 거면 제가 오늘 해드릴게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곱박으로 갈게요. 곱박으로 한번 얘기해 보죠. 지금 준비. 지금 준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저 여자를 데리고 나가면 되나요? 그러면 한좀 풀리시겠어요? 우리 사회. 우리? 제가 보내드릴게, 이제. 이제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위에 있는 악기에는 제가 누르고 나가겠습니다. 힘이 없다, 힘이 없어. 확실히 눌려있어서, 위에 있는 여자 때문에 눌려있어갖고. 이제 발버둥 친다. 아, 위에서 계속 소리 나니까 미치겠네. 제가 위에 있는 여자인가? 이민혜. 예민해? 위에 애 때문에 예민한 거예요? 위에 여자 귀신 때문에? 후?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셔도 돼요. 제가 오늘 다 누르고 갈게요, 여기. 최대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 기계로. 있나요? 제가 위부터 가겠습니다. 얘기하기 힘든가 보다, 눌려가지고. 모습이 사라졌다.
어이씨. 누구야? 오, 잠깐만. 지루한. 야, 이씨. 알고 있는 거야? 와, 방금 흐느끼는 소리 미쳤는데? 이 아줌마? 어디 숨은 거야? 아, 기운이 세졌구나. 이제 모습을 감추네? 와, 방금 흐느끼는 소리. 아, 이제 모습을 감춘다고? 옛날에 이제 모습을 감추나요? 여자. 여잔 거 알고 있어요. 오늘 저와 이야기를 하고 당신이 왜 1층에 있는 여자를 붙잡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피그린. 피그린. 심장마비. 와. 설치하고. 이거 OS가 지금, 이게 지금 고장이 난 거예요. 진짜 안테나를 만져야 울리거든? 진짜. 이거는, 아, 이거, 이게 울리면은, 만지고 있다는 거 거의. 같이 울려 이제. 교살했다, 강조했다. 보여드릴게요. 교살했다, 내가. 자, 기계들, 이거, 센서기예요, 앞에 센서기. 이거 앞에 센서기. 이 방에서 몬스터 헌팅을 할게요. 이제 일로 슬슬 들어오려나 보다. 이건 진짜 고장난 게안 울려요. 얘는 이렇게 만져 울려. 이게 OS예요, 지금. 만져 울리는 거. 오케이. 오케이. 하지 마요, 아직. 칼 꺼낼 거야. 이 안쪽으로 넣고 신약 칼로 입구를 막을게요. 이쪽에 놔두고
자. 아, 스피커. 와, 근데 진짜 기운 세졌다. 진짜 혼자 하려니까 힘들다. 내가 다 기계를 해야 돼. 진짜 조용해졌다. 아는 건가? 눈치를 챈 건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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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녹음기 이거 옆으로 눌러야 되는 거거든요. 녹음기 잠깐만. 아, 나와. 들어왔으면 나와봐. 저랑 얘기 좀 하시죠. 네. 들어왔으면 저랑 얘기 좀 하시죠. 들어와 숨어가지고 일단 녹음기만 일단 한번 들어볼게. 아, 해볼게요. 이제 사랑. 다 안녕하세요. 왜 오늘은 모습을 감추고 있죠? 저번처럼 나오지 않고? 모습을 감추는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실령님. 실령님? 실령님 나왔어요. 당신이 나 몸에 붙어서 죽인 게 맞나요? 두려운가요? 지금 떠나기가? 예. 당신도 그러면은 떠나고 싶은데 다른 한 때문에 떠나지 못한 거예요? 업 때문에? 당신이 저 여자 조상인가요? 약간 너무 막혀. 오! 와, 제가 손을 꽉 끼쳤어. 다문친 거지? 지금 콩소리 요 앞에 난거 맞지? 아, 여기서 지금 나가려고 하나? 내가 신작하려고 하나? 와. 아. 모습을 감추고 있어서 다시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왜 오늘은 모습을 감추고 있죠? 저번처럼 나오지 않고.
모습을 감추는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실령님. 실령님? 실령님 나왔어요. 당신이 제 여자 몸에 붙어서 죽인 게 맞나요? 두려운가요? 지금 떠나기가? 예. 당신도 그러면은 떠나고 싶은데 다른 한 때문에 떠나지 못한 거예요? 업 때문에? 당신이 저 여자 조상인가요? 당신이 여 아래에 있는 여자와 관련이 있는지 얘기 좀 해줄 수 있어요? 왜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몸 좀 상심. 상심? 상심하지 말라는 건가? 당신 때문에 몸주가 죽었잖아요. 당신이 한거 아니에요? 아, 알겠어. 누가 그런 건데요? 인사이더. 이제 저 여자를 풀어줄 수 있어요? 풀어줘야지. 전. 어? 아니. 당신 때문에 이 사단이 났는데 당신 혼자서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당신도 제가 한을 좀 풀어드릴게요. 어떤 이유로 사람 몸에 들어가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말 좀 해주세요. 다시 한 번만. 신을 받지 않아서 얘도 많이 괴로워하네. 제가 어떻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잠시만. 당신 외에 여기 몇 명이 있죠? 여기 몇 명이 있는 거예요? 두세 명? 두세 명이 그러면은 저 여자 몸에 붙었던 거예요? 그러면 당신과 예전에 제가 왔을 때 1층에 누워있던 사람, 누워있던 양반, 그 한 명은 누구예요? 할아버지의 꼬마예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당신들도 보내드릴게요. 할아버지? 아니면 꼬마? 둘, 셋이라며. 둘, 셋이 여기 있는 지금 이 건물에 있는 영가들 자체가 귀신들 자체가 피범벅이 된 여자에 다 붙어있던 거예요? 말이 안 통한다. 잘 힘들다. 맥은 못 추네. 아클링? 아, 저랑 나갑시다. 저 여자도 놔주고 당신들도 이제 떠나야죠. 여기 계속 머물러서 뭐해요?
아이고, 올라왔다. 아이고, 어디로 가야 돼. 와, 이 여자는 안 갔네. 가자. 와, 꺼진다. 라이터 좀 볼게요. 아, 됐다. 좋은데 가세요 이제. 가세요 이제. 좋은데 가시고. 묶여있던 이제 혼도 자유롭게.